봤는데 크레센도가 진짜 대박으로 트위치를 노리고, 네, 여기서 트위치가 딱 노리는 크레센도가 리신 레인오버 선수가 여기서 트위치 크레센도 노리면서 하는 거에다가 앞으로 가서 전면 QRQ 평타가 한 대가 안 들어갔어요. 아, 근데 전면 좀 빠르게 빨랐네요. 자, 그 와중에 드래곤에서 자 드래곤은 일단은 LGI가 가져갔고 무조 큰데요? 네, 앨리스까지 잡아내면서 이득 많이 챙겨갑니다. 앨리스 스틸하려다가 죽기까지 했습니다. 앨리스 제압이에요 방금 전에. 방금 전 그 레이놈 선수의 실수라고 한다면 그 날아가는 도중에 궁극기로 넉백되는 도중에 때리지 않았다는 게 네 그게 실수라면 실수겠죠. 저 정도 체력이면 사실은 네.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 순간 트위치를 노린 플레이 자체가 대박이었죠 사실. 그쵸. 자 하지만 드래곤을 가져가고 LS도 잡아내면서 LGIM 1팀이 또 이득을 챙겨갔고요. 드래곤을 가져갔다는 거 좀 의미가 좀 있죠. 네. 대신에 글골 자체는 LGIM이 앞서고 있습니다만 보면... 자 정화 챈다봐요. 특패 당황 앞으로 앞구르기 정화 들어갔어요. 아 랜턴 못탔어요. 아 그리고 신지는 베인에게 할게 전혀 없거든요. 원래 카운터예요 신지는 베인에게 할게 없습니다. 마나 없어요. 신지 마나 없어요. 아 마나 없어요. 마나 없어요. 쓰레시 저마 저마로 야 이거 패스했네요. 우리 자 두 번 앨리스와요. 앨리스 미니언 타고 쏘라 대신 맞아줘. 대신 맞아줘. 파라곤 아치 결과가 좋은 감옥 아리가 오긴 하는데 너무 멀어요. 아 그 쉐이 기력 없어요. 그리고 자 그래도 아 쉐는 역시 아리가 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서 이게 약간 꼬시는 느낌. 네네 유인 아리 왔기 때문에 꼬셨어요. 와드로 체크 위쪽 누리죠. 넘어갈 만한 거요. 약간 네. 한번입니다 지금. 어제 잘못 들어 CC 맞으면. 자, 그래도 매혹도 CC 맞으면 고치까지 연결하죠. 우리가 손해배죠. 쓰고 죽은 것이 결국에 신의 한 수가 됐네요. 네. 포니 짱짱걸. 약간 매혹, 애매했거든요. 매혹까지 맞았지만 그게 이제 사양 선고 CC와 맞물리고 거의 4세째 찌간 방이 또 들어가네요. 결과적으로 손해가 됐습니다. 이가 계속 스피드하게 여기저기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나네요. 네, 재미있어요. 확실히 이 경기가 예측한 만큼 재미있네요. 이상한 만큼. 그러니까 기댈 수 있는 부분은 트위치가 어찌됐든 잘 컸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든 타워를 좀 하나를 밀어놓고 그 트페가 신과 같이 스플릿을 하다가 트위치를 활용한 매버 감살 뭐 이런 것도 좀 지금은 TMB 입장에서 활용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쉔은 태양불꽃 망토. 쉔이 생각보다 성장을 잘했어요. 3킬 노데스 이었습니다. 또 아까 제약킬을 쉔이 먹었거든요. 앨리스의 제약킬을 템이 제법 잘 나왔어요. 네 아직까지 영검의 지팡이는 나오지 못한 신지드가 갈 길이 멀죠? 네 템이 상대적으로 쉔에 비해서 좀 부족한 느낌이 들죠. 앨리스가 5킬 저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패가 지금 생각보다는 성장세가 좋지는 못합니다. 템도 방템을 가면서 이게 소나가 점화하고 트위치는 정화기 때문에 크레센도만 푼다는 생각을 하면 2대2에서 암살은 언제든지 각이 나오거든요. 아 쉔이 이제 좀 상대가 될 것 같은데요. 템부가 방토가 나왔죠. 그렇죠. 기만 해도 신지가 좀 따끈따끈한 상황입니다. 또 왔어요. 스택이 중 서로 부시의 와드를 이게 베인 전멸이 없거든요. 쉔 궁이 이제는 됩니다. 슬슬 특패 운명도 되고요. 근데 운명은 라인 상황 보시면은 아리아 끊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 이거 크레센도 있고요. 아리아 그쵸 위쪽으로 무빙해 주면서 와딩도 하고요. 앨리스가 꽤나 오래 기다렸거든요. 네, 미드라인 자 돌아서 탑 준비하니까는 눈치채고 이거 베인 정화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정화 쿨 오면은 IM 쪽이 좀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좁니다. 크레센도 정화 진짜 정화 실쿨인데요. 아 첸돈 넘어왔어요. 정화가 진짜 실쿨이었는데요. 오 리신 등장. 오 이거 발로 네 그냥 4대1 이거 시작 되는 거예요. 아리온 시작 되는 거예요. 자 트위치였어요. 전면 아리 아리 와요 이러고 아리 옵니다. 자 리신전사 아리가 아 쏘라 죽고요. 아리 아 안맞네요. 그러면서 트위치 더블킬 트백까지 겨우 마무리 하지만 잡히면서 손해 커요 이제 막심하죠. 손해가 너무 큽니다. 아 근데 베인의 정화가 좀만 더 빨리 왔으면은 반대 경우가 나오는 건데 그렇죠.
진짜 아쉽겠네요. 앨리스를 생각 못했다고 봐야겠죠? 스페너 네. 위로 돌아오는 움직임은 사실 뻔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빼고 앞에 있었던 거는 첸 쉴드 받고 어차피 싸우면은 우리가 리신 커버 올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앨리스가 계속 거기서 대기 탔던 거를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레노 선수는 할 수 있는 걸 가졌거든요. 여기서 전멸이 또 깔끔하게 여기서 이렇게 전멸 한 번이 좀 컸죠. 아리 올 시간까지는 결빈했습니다. 결과로 전사, 그 다음 매혹 실패. 그런데 좀 시간도 오래 걸렸고 네 특패를 잡긴 했습니다만 군주 전사하면서 결과적으로 탑타워까지 내줬습니다. 손에 많이 봤어요. 아, 신지도가 타워가 먼저 밀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 글로벌 고도 차이 많이 나죠. 역전까지 한 거를 본다면 네. 거의 뭐 2000 골드를 순식간에 쫓아왔습니다. 역전했어요. 아리 10면회월 완성. 트위치가 6킬. 앨리스도 6킬이에요. 이 보시면은 LGIM 쪽에 CC는 좀 한방 한방에 큰 CC라 앨리스가 줄타기를 한번 피하면은 그게 좀 타이밍 크게 돌아오거든요. 앨리스 잘 큰 게 굉장히 좀 신경 쓸 것 같아요. 첫 번째 드래곤은 상대에게 내줬습니다만 두 번째 드래곤 팀 MB 일단 가져가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이쪽도 다섯 명이 다 모였어요. 이게 좀 생각해봐야 될 건 트위치가 아까 스펠이 싹 빠져서 막아준다고요? 야! 스펠! 자 레이노 팀 들어가면서 두 번 전사! 이게 문제예요! 그 센터 대박! 베인 신났어요! 베인풀이 이야! 어그로는 아래 다 먹고요. 아리가 오고 다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자 그 와중에 매오 쉔튼 트라죠. 쉔튼 트라죠. 두 번 스펠 들어갔어요. 3차 베인트 무리에서 들어간 것 같은데 이야 아 성공 성공에서 베인 신지드 가스 와 야 이거 너무 이야 좀 무리했죠. 약간 무리해서 너무 쫓아간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잡기는 약간 의도가 이거 음독 자살을 했죠 방금. 그렇죠.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쫓아갈 건 아니었는데 네. 스틸까지 좋았고 여기 대박이었어요. 네, 트위치 스페로 쓰니까 그냥 놓거든요. 트위치를 잡고 그래도 대박으로 들어갈 한타였는데 이게 들어온 딜이 결국 무슨 딜이냐, 트페가 도망가면서 던진 카드들이랑 나머지는 다 신지드 가스해준 거거든요. 그쵸? 이게 소나 뒤에서 시름시름 앓고 먹다 보면 좀 아프거든요 이게. 여기서 베인이 아 와카야 죽었네 소나. 그리고 네. 여기서 쫓아갈 것이 아니라 뒤로 그냥 빠졌어야 되는데 네 이거 빼야 되는 건데 매혹도 안 맞았고 뒤 다 네 이런 한타를 롱판다가 우주에서 제일 잘합니다. 아 이게 롱판다가 결국에 다 만들었죠? 네 어그로 끌면서 전멸도 뺐어요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크게 이길 수 있는 한타를 비등비등한 한타로 끝내면서 물론 뭐 드래곤을 스틸한 것은 좋았습니다만은 또 뭐 글로벌군은 역전을 했습니다만 약간 무리를 했어요. 네. 본인의 체력을 보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결국 베인이 네. 프리한 어떤 딜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쫓아가는 구도였기 때문에 딜을 많이도 못 넣고 1킬 4 됐어요 베인. 그러니까 제일 아픈 거는 그렇게 잘 싸운 것 같은데 베인이 결국 킬을 못 먹었다는 겁니다. 3타? 야! 아, 살았어요. 와 살았어요 쓰러시 이거를. 그리고 트위치가 지금 아무리 그렇게 네! 이야 했습니다. 아까는 물려서 죽은 거죠. 6킬입니다 트위치가. 그리고 지금 방금 더블킬에서 8킬이 됐어요. 레드 달고 있는 아리 기본적으로 베인과 지금 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어요. 맞기지 안됩니다. 레드를 달고 있는 아리에요. 아 매우 한번 못 맞추면 이거 레드 팔로 이거 어떻게 네 레드 팔로 어? 큐 어? 어 매우 많아요. 매우 많았어요. 네 이런 담당이죠. 그렇죠. 그동안의 특패가 미드 CS 잘 챙기면서 푸시해주고요. 마나 증가가 삭제된 벤씨 적극적으로 활용해주는 레이넘버 선수의 모습. 리신이 벤씨의 장마. 오랜만에 보네요. 그러니까 아리가 좀 킬 먹은 거에 비해 스킬샷 적중도가 아쉬운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실제 발생하는 킬 거의 팀의 희생을 네, 담보로 지금 뭐 베인이
생각보다 아직 성장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타이밍을 아리가 좀 캐리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상대는 지금 트위치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최우수 상인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아리가 캐리 못하면은 팀이 좀 위험한 게 맞아요. 네. 베인과의 지금 만나인 싸움에서는 질 수가 없는 아이템이고요. 베인 파밍 못합니다. 트위치 때문에. 그렇죠. 1대1 구도는 지금 거의 왜냐면 지금 숨어버리면 핑크하드가 있긴 합니다만 부시 쪽까지는 시야가 안 닿기 때문에 못 나오죠? 어설프게 나왔다가 죽어요. 어? 공수 그냥 맞췄어요. 뒤에 챔.. 피어드.. 그럼 쉔 믿는 거죠? 쉔 믿는 거죠? 쉔 믿는 거죠? 아 이러면 쟤가 쉔을 쓰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운명 거리가 안 나오는 거였던 것 같죠? 좀 네. 많이 멀었어요 방금. 그리고 이게 왔어도 한 타이밍 늦게 오면은 투패까지도 위험해지는 상황이었고. 자 이런 설계는 좋습니다. 자 그런 동안에 노파단은 탑 푸시해주고 있고 미드 2차를 막으려는 움직임 아리가 그것을 커버해주려 내려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아, 자 여기서 리신이 인셉킥 한번 보여주면 이거 아 그냥 포기하나요? 네오 안 맞고 큐만 큐는 맞고요. 골라 맞는 재주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잘 성장하지 못한 신지드가 잘 성장한 아리를 마크해주고 있다는 건 네. 팀 NBA 입장으로서는 든든하죠. 아 그렇죠. 4데스 신지드가 8킬 아리를 묶어주는 건데 그렇죠. 의미가 있습니다. 아 여기 와드가 더블 듀얼 코어로 있었네요. 핑화를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킬 엄청 많이 나오죠 지금. 네 1경기도 그랬어요. 네, 37킬입니다 합이. 분단 거의 뭐 2킬씩 나오고 있어요. 네. 네. NLB 잼. 리플레이를 보면은 그 사이에 누가 죽어있는. 그렇죠. 자, 글로벌 골드는 LG가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트위치가 앨리스와 함께 정말 잘 성장을 했다는 점. 근데 그건 있죠. 아리가 좀 성장세에 비해 스킬샷이 아쉽다면은 트위치는 성장세에 비해 너무 좀 던지는 감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드래곤 한타도 네. 그렇고 엄마가 죽은 게 좋거든요. 네. 바텀에서 쉔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인이 저렇게 들이댔을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트위치가 위험한 게 맞습니다. 전배는 없어요. 아까도 드래곤 한타처럼 네. 트위치만 잡고 한타를 잘 연다면 LG 그리고 무리에서 쫓아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네. 그때 드래곤 한타 때 트위치가 왜 죽었냐면 스펙이 없어서 죽었거든요. 지금도 트위치 스펙 네, 하나 전멸이 없어요. 없습니다. 저거 하나예요. 네. 자, 이거 드래곤은 쉔이 그냥 아, 드래곤 주고 쉔이 탑을 미는 판단을 하네요. 쿨도 좀 애매했고 베인이 바텀 먹는 것도 있었고요. 드래곤 주는 판단을 하면서 탑을 미는 네. 선택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없죠. 아빠 쉔궁 있어요. 몸을 그려요. 한마음이 좋네요. 메인이 바텀이 두껍기 때문에 그렇지 잘 피하고요. 네호 맞춰주고 기대는 게 좋아요. 세요 리신 리신 아 저 트위치 맞았으면 진짜 미웠거든요. 벤시기 때문에 한번 벤시 잘 아끼고 있어요. 아 뺐고요. 벤시 뺐어요. 아 벤시 뺐어요. 그렇지 지금 쉔이 미드 아 그 탑 2차 두들기고 있어서 이렇게 압박해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죠. 네, 그렇죠. 충분히 의미가 있는 플레이입니다. 뒤로 수비적으로 뺄 수밖에 없어요 팀 MB. 많이 뺐어요 체력을 쉔이 반 정도. 제가 쉔 무리하게 물면은 쉔 물다가 망할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 무리하게 물면은 좀 던지기 잘못된 3도발 3도발 자 그러면서 리신 등장 자연성공 아주 정확히 풀고 깨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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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리가 트위치만 누립니다. 아리 야 이거를 트위치가 왔어요. 트위치가 잡히고 시작한 한타. 트위치가 자리를 잘 잡은 게 맞는데 문제는 리신의 트위치 마크죠. 그렇죠. 그렇죠. 보고 있었어요. 트위치가 어디 있지 그거만 보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방금 트위치 진짜 좋았지만 늦게 들어온 아리 위치가 트위치 앞이었어요. 네 트위치가 갈 데 없었거든요. 레이노버 선수 리신이 그 와중에 트위치를 딱 캐치하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네요. 예리합니다. 이 선수 원래 이런 선수예요. 크레센도도 4명 딱 맞게 네 이거 억지기 밀리죠? 이러면 좀 기웁니다. 체인이 있는데 먼저 억지기를 밀린다는 건 억지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의미한 바 크죠? 예 무리해서 쫓아가다가 1.3 맞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쫓아가야 돼요. 지금 그냥 집 가는 타이밍 최대한 늦춰서 거기서 뭔가 이들을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라일라이 완성 신지드
버프 가져가고요. 아리 집 가는 거 베인이 방해. 자, 바론 쪽 준비한 거 맞죠? 역바론 준비할 수 있나요? 아이고! 바론 아 이게 쉐는 집에 가고 싶어요. 피 눌러놨어요. 쉐는 집에 가고 싶어요. 지금 왜냐면 궁극기 있으니까 집에 갔다 궁극하고 올 생각이거든요. 쉐는 지금 자, 바론 타임이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아 딜과 탱 안정성이 아 근데 지금 리신이 체력이 그니까 저 리신이 쉔 궁을 받고 갈 거거든요? 베이지 깎고 네 쉔 궁 받고 갈 거예요. 입고 사용 성공 사용 성공 두바 3명 그리고 베인이 히트마크 아 베인이 히트패 솔마크 마무리했어요. 마무리했고 아 이거는 LG 베인이에요. 바로 먹었지만 바로 다 버프 다 빠져요. 바로 먹었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네요. 바로 먹고 커드라 바로 골드만 가져가는 상황. 버프는 없어요. 다 죽었어요. 14킬 3데스에요 아리가. 바론을 신경 쓰다 보니까 아리와 베인을 신경 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리가 스코어가 굉장히 좋은데 사실 숨은 수는 그 이제 그 쉔과 소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거 이, 아 미리 차별이. 그러니까 스코어를 봤을 때는 아리 캐리이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아리가 베스트는 아닌. 네. 팀이 그렇죠. 만들어준 거죠. 그렇죠. 팀이 잘 만들어줬고 만들어준 판에서 아리가 잘 뛰어놀았다. 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발이 잘 들어가고 그리고 끝날 때쯤에. 네. 그리고 베인은 티페 오도록 막혀주고 있고요. 네. 이 와중에 아리 매운 놓고 딱 트위치만 노립니다. 네. 시선 잘 끌어줬죠 소나가. 베인 프리딜 아리가 하나하나씩 정리. 결국에는 바론을 가져갔지만 버프는 남기지 못하고 모두 전사하는 상황이 나왔네요. 글로벌 골드가 이제 차이가 대부분 납니다. 5000 골드 차이. 네, 파랑호 선수 탑솔 챔피언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네요. 네, 다른 것보다 스킬 적중률이 굉장히 높죠. 역시 원딜러라 그런가요? 네, 쉔이 라인에서 막 이렇게 버티고 스플릿도 하다가도 나중에 한타 때 뭐 한타 공황장애라고 하죠. 네, 그런 것 때문에 한타 기어 전혀 못하고 이제 지는 게임도 많이 나오는데 익숙하지 않은 선수들은 집중도가 굉장해요. 지금 보시면은 아리 톤 너무 잘 나왔고요. 쉔도 저 템 3개면은 뭐 아 쉔즈 템 끔찍한 네. 거예요. 네. 괴물이죠. 저 끔찍한 템이죠 지금은. 저 패시브 딜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은. 그리고 그 사이에 베인도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서 딜이 안 나온 상황이 아니고요. 네. 어쨌든 마리가 또 버텨주고 있으니까. 근데 리신도 안 되는 생각하고 있어요. 핵심은 트위치거든요. 그러니까 리신의 네. 벤시의 장막 선택도 뭐 물론 마방에 대한 필요성도 있긴 있지만 그거라고 봐야 됩니다. 스킬샷 한 번 내가 더 맞으면서 들어가서 어떻게든 트위치 꺼내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적중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시선 끌어준 사이에 아리의 딜로 트위치를 계속 잘 녹여주고 있어요. 네. 트위치가 살아가기가 좀 힘든 조합입니다. 트위치가 딜을 해야 되는데. 자 미드는 스프릿 푸시 가능한 쉔이 밀고 탑은 슈퍼미니언 바텀은 나머지 4명이 미는 전형적인 네, 쉔의 푸시가 들어가고 있어요. 쉔의 푸시 아, 음파 맞으니까 저기까지 빠져야 돼요. 이게 탑이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째깍째깍 초식에 돌고 있거든요. 아, 쉔 진짜 끔찍한데요. 1대1로 상대가 아, 쉔 그냥 방구 위에서 돌아요. 네, 가능하죠. 아나 냄새 좋은데? 잡지는 못해요. 네. 오히려 오래 저, 싸우다가는 본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블루베리 맛인가요? 자, 바트코시 어? 어? 근데 여기로 오히려 크레센도가 더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크레센도 잘 들어가고 나오는데요. 야, 아리가 아리 잘 빠졌어요. 아리가 그냥 딜로 찍어 누르네요. 아리 잘 빠졌어요. 이야, 지금 네오 투페 이야, 역시 들어가시오. 좀 잡아봤어요. 트위치 성공. 원딜이 원딜 마크했어요. 야, 마무리. 소나가 마무리. 미신 살았어요. 자, 그런데 체력이 없죠? 네. 물려. 오? 오? 저마. 네. 트리플 킬. 로프한다. 그래도 잘 막았네요. 이것도 이렇게 트리플 킬 하네요. 파라곤 근데 시간 씁니다. 나 포탑 그냥 마무리할 기세. 내려봐. 오? 트위치? 아, 트위치? 트위치도 밀었어요. 아! 이야, 고파이블레이드. 그래도 혼자 죽진 않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냥 잘 막았어요, 그래도. 네. 잘 막았습니다. 신지도 적절한 킬 세탁. 다시 볼까요? 사용 성공.
샌 넘어오고 크레센도. 네, 3명 마크. 신이들 앞에서 신호 잘 끌면서 크레센도 이후에 투가타가 생각보다는 네, 아, 아리가 지금 신지들을 계속 노려주느라고 카드가 골카가 아니었네요. 아리가 신지들이다가 좀 체력이 많이 빠졌어요. 아, 나 끝에 걸치네요. 여기서 선고 맞고 깔끔한 선고였죠? 하지만 신지드가 아, 왜 베인이 여기서 네. 방구 맞춤 보려고 앞굴렀다가 아, 베인이 왜 죽었나 했는데 못 봤었거든요. 아, 근데 저런 장면이 있었네요. 자, 근데 LGIM도 좀 조심해야 돼요. 이런 한타 한 번만 더 나오면 어딜지 모른다. 글로벌 골드 3천 골드예요. 아, 그렇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뭐 건물 상황이 워낙 유리해서 약간 여유를 부리는 감도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뭐 역전은 가능하니까요. 억제기가 재생성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발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만약에 베인이 아니고 다른 원딜이었다면 신지드가 존재감이 엄청날 텐데 지금 원딜이 베인이라 그나마 지금 신지드가 좀 더 힘을 받고 있죠. 네. 그래도 로파 선수가 한타에서 해줄 건 다 해주고 있어요. 네. 신지드 안딜 나왔지만 리신도 란딜이 어? 나왔거든요. 트위치 나갈 때 트위치 멘토 타고 갑니다. 네. 형님, 근데 몰라요. 체크하다가 매운맛 안 맞았죠. 자, 매운맛 아리스크 안 맞았고요. 선 궁 썼죠. 비닐에 썼어요. 트위치 죽겠죠? 어쩔 수 없어요. 네, 길이 없어요. 아리밖에 없어요. 억제기까지도 못 들어볼 만한데요. 이거 억제기까지 두드려야죠. 지금 소라 백도 하고 있거든요. 매우, 이야, 아, 매우 길, 오, 지금 길이 진짜 엄청나네요. 지금 큐 한 방에 지금 한 두 명 죽을 수도 있어요. 저 아리공 얼마 남았나요? 아리공 네, 꽤 많이 남았는데. 자, 아리 죽었어요. 아이고, 야, 아, 근데 앨리스가 마지막에 여우불에. 자, 베인 나오긴 하는데 이거 밀고 빠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밀 수 있죠, 밀 수 있죠. 이거 빼죠. 글로벌 골드 많이 따라갔습니다. 이 정도면 200골드 차이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글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건물 결국에는 억제기가 네. 남은 쪽은 MB고 밀린 쪽은 네. LGIM이에요. 아까 결국 봇을 못 밀었어요. 탑만 밀어둔 상태거든요 지금. 이 장면인데 여기서 매우 안 맞았는데 속분이 들어갔다가 트위치 보세요. 아리죠. 아리가 순간 들어갔는데 그거 트위치 위치가 오늘 야 아리가 여기 위치가 순식간에 가운데 들어가면서 네. 뒤로 너무 많이 맞고 아무것도 못하고 뒤로 빠졌어요. 트위치 벙커와서 뒤라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여기서 스레시가 들어오려는 거 한번 막아주고 네 완전 벙커죠 정말. 너무 좋아하 위치 트위치까지 들어가는 그게 너무 길죠. 네 그게 너무 힘들어요. 찍찍. 야 이거는 아리. 진짜 딜이 제일 잘 나와야 되는 아리는 초반에 너무 많이 맞고 뒤로 이미 네. 빠져버린 상황이었고 이제 이런 발언 구도에서 미드 억제기가 없는 LGIM 1팀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트위치 스펠 다 왔어요. 트위치 지키기식이 한타면은 이길 수 있다. 팀에도 다시 한번 좀 희망을 찾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새 신지드가 팀 잘 나왔고요. 트위치 BF 하나 더 놨어요. 미카엘의 도가니까지도 있다 보니까 트위치 한 번 더 살릴 수 있겠고요. 아 승시가 미카엘 도가니를 갔네요. 지금 굉장히 선명하죠? 좋은 선택이죠. 딱 봐도 이게 딜은 원맨 팀이니까 이거 진짜 쥐지킥이에요. 이거는 딴 거 없습니다. 네 30대 30. 아 이거 트위치가 멀어요. 트위치가 멀거든요. 진짜 안 잡히죠? 신지드가 아리 넘기 근데 아리를 네 이거 잡히는데 이거 랜턴 따라갔어요. 따라갔어요. 이게 트위치 좋아요. 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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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인이 무리해서 트위치였어요 지금은. 오 기묘해집니다. 아이고 이거 팀 살았죠. 쉔 궁도 이제서야 쓰고 아리 뒤로 점멸로 빠지고요. 아니 베인이 왜 그걸 트위치에 물려갔을까요? 베인이 예 아니 베인이 원딜에 그걸 망각하고 헛솔처럼 와 딜이 말도 안 되네요. 미카엘로 살아가네요. 근데 아리 잡혔으면 끝날 수도 있죠. 이거 끝날 것 같은데요?
아리가 거기서 매혹으로 딜할 때가 아니었는데 잡지도 못하고 본인만 죽었습니다. 시간을 벌었어야 되는... 그렇죠. 네. 어차피 체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리만 풀피로 살아 돌아온다면 충분히 딜을 넣으면서 막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끝났죠. LLB는 이 재미죠. 이 징크스가 무조건 한 개씩 한 경기 가져갑니다. 아, 여기서 경기 마무리. 오, 역전! 대역전! 이건 진짜 대역전. 팀 MB 지지! 지지 나오면서 팀 MB가 이 경기 가져가면서 1대 동점을 만드는데 성공을 네. 합니다. 아, 만족한 관객분들의 표정. 아, 이거 중반 타임에 분명히 억쟁이 밀고 굉장히 유리한 타임이 있었거든요. 네. 아, 진짜 엄청나게 유리한 타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바텀 미는 곳에서 약간 무리하면서 네. 신지대가 트리플기 주면서 결국 막히고 사실 이게 중간중간 타임이마다 베인이 앞구르기 하면서 자살을 제가 본 건 세 번을 봤는데 다 중요한 타이밍이었어요. 전부 다 그게 방구르기를 하다가 냄새 네. 맡고 죽고 냄새 맡고 죽고 게다가 좀 아리가 좀 후반 한타에서 계속 무리하게 들어가면서 네. 본인 딜을 많이 넣어야 하는 타이밍에 스킬도 잘 안 맞고요. 네, 그리고 데미지를 많이 입으면서 네. 딜로스가 너무 많이 발생되고 트위치를 좀 무리하게 물려는 걸 판단을 하고 팀 MB가 트위치 지키기로 네. 들어간 한타에서 계속 승리를 가져가고 결국엔 역전이 네. 나오면서 팀 MB 이 경기 가져가서 1대1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재밌어집니다. 네. 진짜 재밌네요. 자, 1대1 동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이 양팀의 마지막 3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12강 시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